국화가 정말 솜사탕처럼, 와, 이렇게 하얄 수가 있습니까? 약간 또 분홍빛을 띠면서 지금 이 국화는 철마멘탈 충전소에 피어 있는 꽃인데 아침 서리를 맞아가지고 하얀색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좀더 실감이 나죠. 꽃이 마치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얼음꽃이죠, 얼음꽃. 와, 이 말만 듣던 그 얼음꽃입니다. 국화가 서리를 맞아서 이렇게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참 귀한 영상입니다. 노란 꽃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서리를 맞아서 색깔이 이렇게 하얀 빛을 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꽃은 전부 다 서리를 맞은 국화꽃입니다. 국화죠. 이 분홍빛 국화에도 서리가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이 약간 시릴 정도로 날이 차갑습니다. 옆에 배추를 한번 볼까요? 배추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서리가 마치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얼음 같죠, 얼음. 아, 날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낌이 오시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꽃이. 아, 이게 또 이래 서리 맞은 꽃도 나름 운치가 있네요. 아름다움이 있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철마멘탈 충전소에 서리가 마침 하얀 눈처럼 내려 있습니다. 아, 참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서리가 내리면 이런, 저 서리는 많이 봤지만 이게 직접 가까이서 이 서리 맞은 꽃이나 풀을 이래 보는 건 처음입니다. 무도 마찬가지죠. 무도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서리를 지금 맞아가지고, 다다음 주에 무는 수확할 예정입니다. 꽃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꽃에 서리가 이렇게, 꽃에 서리가 내려서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서리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삼동파도 거의 뭐 서리를 맞아가지고 아이고 이 상추가 큰일 났네요. 이 상추가 파란 상추가 서리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서리 맞았다. 서리 완전 서리 맞았네요. 시금치는 이렇게 서리를 맞으면 더 맛있어요. 아, 오늘 아침에 설마 멘탈 충전소에서 와서 보니까 농작물들이 전체 다 서리를 맞았고 꽃들은 서리를 맞아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민들레 밭에도 한번 볼까요? 꼭 눈이 온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키위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 말랐고 마지막으로 폼폼 국화의 아름다운 서리 꽃을 피우고 있는 폼폼 국화를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